지금 보시는 게 한 쌍에 수십만 원 하는 핑크키티 구피인데요. 오늘 구피로 정말 운동강 한번 제대로 해보시죠. 물뽀 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뽀입니다. 오늘 영상은 한 쌍에 수십만원 이상씩 하는 고급 구피들만 키우는 블로거분께 제보를 받아서 영상을 좀 꾸며봤는데요. 제가 영상을 편집하면서 보니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. 이게 구피가 뭐 희소성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기도 하지만 일단은 너무 예쁘고 흔히 우리가 보던 그런 구피의 색이나 퀄리티는 아니더라고요. 일단 그 녀석들을 보기 전에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신 치어 빨리 성장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에 나왔던 녀석들인데 그때 영상 찍을 때보다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40일이 좀 넘었습니다. 근데 벌써 발색이 나왔고 이제는 뭐 치어가 아니라 준성어급으로 성장을 했어요. 꼬리 발색만 봐도 이미 색깔이 나왔고 혹시 지난번에 영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녀석들은 루티노 모스코 블랙이라는 개체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빨리 큰 이유를 좀 요약해 드리자면 마음껏 먹고 마음껏 싸게끔 이렇게 환경을 조성했는데 환수는 이틀에 50% 이상씩 해줬고 하루에 3번씩 브라인을 때려 박았어요. 그리고 히카리 사료도 이렇게 심심할 때마다 주고 근데 어차피 환수나 아니면 스포이드로 똥찌꺼기를 계속 빼주기 때문에 먹이를 많이 먹어도 물오염에 대한 걱정이 없어서 이 녀석들이 오로지 성장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이렇게 많이 클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정말 크죠? 이게 40일 조금 넘은 개체인데 벌써 발색이 이렇게 나오고 배 빵빵한 거 보세요. 크기도 굉장히 크고 탈락이 한 마리도 없었어요. 그게 제일 좀 신기한 것 같아요. 보통 탈락되는 애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지금 먹이 반응만 보셔도 알겠지만 탈락된 애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. 한 20마리 이상 이렇게 있었는데 정확히 몇 마리인지는 까먹었네요. 지난 영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녀석들의 근황 전해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피들 한번 보러 갈게요. 이 고급 개체들이라서 그런지 영상도 굉장히 잘 찍어주셨거든요. 요거 한번 보시면서 우리 집 구피랑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직접 키우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눈호강이라도 좀 하실 수 있게 영상을 꾸며 봤습니다. 아 그리고 여기 영상 제보해 주신 이 고급 개체만 키우는 블로거 분은 구피따거라는 분인데요. 저희 슬기로운 물생활 TV 단톡방 멤버이시기도 해요. 그래서 이 블로거 주소는 제가 여기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이나 좀 더 개체들을 자세히 보시고 싶은 분들은 구피따거님 블로그 보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마음의 준비하시고 구피따거님의 멋진 구피들 한번 보러 가시죠. 이 녀석들은 요즘에 굉장히 핫하고 핫한 핑크키티라는 개체들인데 너무 예쁘죠. 지난번에 PC팜에서 실제로 보긴 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확대해서 보기는 처음이에요. 정말 핑크 색깔이 나오는 그런 구피들인데 한 쌍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고급 개체들이죠. 지금 보니까 수컷들 꼬리가 정말 핑크색이에요. 헬로키티를 연상시키는 그런 핑크색인데 와 너무 이쁘네요. 정말 괜히 한 쌍에 수십만원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빨리 많은 브리더분들이 브리딩을 하셔서 좀 개체 가격이 내려가면 저도 언젠가는 한번 꼭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녀석도 핑크키티 수컷인데 제가 구피따거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좀 가까이서 많은 분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영상 촬영을 부탁드렸거든요. 그랬더니 이렇게 뜰 채로 어항에 바짝 붙여가지고 찍어주셨어요. 지금 카메라 플래시가 좀 비치긴 하는데 구피에만 집중해서 보면 정말 이뻐요. 이렇게 완전히 밀접해서 촬영한 영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이쁘죠. 조명 없이 그냥 이렇게 어둠 속에서 찍으니까 핑크색이 더 진하게
나오는 것 같아요. 구피타고님도 얼른 요 녀석들 번식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물어보니까 고가의 개체들을 계속해서 키우면서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었는데, 그냥 이제 금전적으로는 요 녀석들의 치열을 받아서 다시 재분양하면서 이렇게 겨우 사료값이랑 해서 충당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. 전문적인 브리더는 아니시고 따로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서 취미생활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.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핑크키티 암컷의 뒷모습인데, 임신을 했거나 아니면 곧 임신을 할 것 같은 빵빵함이네요. 얼른 임신해서 치어 많이 나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 녀석들은 코코아 로즈라는 개체인데 지금 브라인을 먹는 모습이에요. 꼬리가 활짝 부채꼴로 펴진 게 이쁜데, 정말 이쁜 거는 색깔인 것 같아요. 이것도 좀 핑크키티처럼 실제로 시중에서 많이 있는 그런 색깔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흔히 볼 수 없는 거라서 그런지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. 요것도 한 쌍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개체인데 코코아 색깔이 나오죠. 제 생각엔 그래서 코코아 로즈라고 불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. 브라인을 줘서 그런지 먹이 반응이 활발한데, 개인적으로 저는 핑크키티보다는 요 녀석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요것도 브리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시중에 많이 풀리면 저도 언젠가 한번 쪽 키워보고 싶은 그런 개체입니다. 브라인 먹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제가 다 배가 부르네요. 암컷 색깔 역시 아주 진하게 코코아색으로 나와있습니다. 너무 잘 먹네. 얼른 좀 많이 번식을 해서 일반인들, 그러니까 일반 초보 분들한테도 보급이 될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구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녀석은 미카리프 옐로우라는 개체인데, 이름처럼 꼬리에 옐로우 색깔이 좀 있어요. 근데 우리가 흔히 보는 옐로우 구피 개체들과는 또 다른 옐로우 색깔이네요. 약간 개나리색이라고 해야 되나? 이 친구 역시 등핀이나 꼬리가 완전 부채꼴에다가 엄청나게 커요. 역시 고가종들이나 이런 고급 구피들은 달라도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것도 구피따거님이 가까이서 보라고 뜰 채로 한쪽으로 몰아가지고, 카메라 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. 너무 감사하죠. 많은 분들이 좀 더 구피들을 가까이서 보시고 눈호강 하실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좀 더 구피들 감상하는데 집중하시도록 이번 영상은 자막을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구피 감상에 집중해주세요. 와, 이 녀석들은 멀리서만 봐도 장관이네요. 이게 몇 자수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, 수조에 발레스네리아가 한쪽에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탱크로 운영하시는데, 지금 브라인을 아마 뿌리신 것 같죠. 이 녀석들은 알비노 점원 파스텔 개체라고 해주신 것 같아요. 얼핏 봐도 한 60마리 이상은 보이는 것 같죠. 준성어, 치어, 성어 합치면. 브라인을 주고 탱크항에서 깨끗하게 받아먹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요. 오늘 영상은 이렇게 구피따거님의 구피들 영상을 제보받아서 제작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? 앞으로도 제가 좀 여러분들이 자랑하시고 싶은 어항이나 어종이 있으시면 저한테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제 채널을 통해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폭발하세요. 물뽀! 오늘 뭐 먹었냐면요, 고춧가루 팍팍 부른 떡 짜파게티를 먹었습니다. 특별히 계란까지 넣었고 김치만두까지 넣어서 단무지랑 먹었습니다. 역시 짜파게티는 진리네요. 물뽀!